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저희 집앞 매실꽃이 유일하게 하나가 다 피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자, 이 지금 이누리라죠. 자, 이 이누리에 유일하게 하나만 핀 꽃은 인기가 있죠. 제가 이 꽃을 사진을 찍은 이유는 하나만 피었기 때문에 저한테 캡처 당했잖아요. 이 꽃이.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늘에 피는 정화, 뭐 병화, 뭐 오화, 사화도 그렇고요. 자, 화를 꽃이라죠. 자, 이분은 남편이 배우사가 박군입니다. 자, 이분 178cm. 자, 이분 모델 출신 가수십니다. 자, 이분 되게 매력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에 자가 홍염살이거든요. 홍염살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그 글자가 두 개나 되고요. 그리고 요 자와 요 오는 계절의 왕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싶은 스타 기질이 있어요. 도화라고 하죠. 자, 도화와 홍염이 겹치시니까 얼마나 이분이 매력이 있는 분이겠습니까? 매력이 철철 넘치십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게 정재가 이 푸틀로 가죠. 이게 임이 있고요. 정이 있고요. 정임합이죠. 이거는 뭐 암합이답니다. 이 천간은 눈에 띄게 공식적인 그런 결혼이라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합이죠. 이돈 되는 남자들이 이 정재는 남자라고도 할수 있어요. 여성이지만 자, 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하고 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돈 되는 게다이 급제 겁니다. 이 지지에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천간에 있었다면 이게 내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정재도 힘이 있어요. 옆에 무토가 있으니까요. 이 무토 자리고요. 이게 오화 자리고요. 이게 왕의 관계잖아요. 제왕의 관계. 자, 돈 되는 것들이에요, 다. 자, 그리고 내 식신도 목욕의 관계죠. 이게 이 자리가 갑이고요. 녹광세 병사 묘절 대양 생욕대. 자, 이게 욕의 관계죠. 자, 욕은 나체 도화라죠. 이 도화기 때문에 내 식신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행동을 잘한다 말입니다. 자, 식상은 내 행동이죠. 특히 요 자도화는 이게 이 겨울에 이 어둠이니까 어둠은 이 휴식이죠. 사람들한테 휴식을 잘 제공하는 그런 도화니까 연예인 사주죠. 연예인 사주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밤이니까 이 성적 매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이두 개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임합으로 달라붙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내가 임자 양인살이죠. 이것만 있어도 내가 이 서해 물인데, 이게 내 사회적인 내 직업도 양인살이니까 완전 막 태평양 물입니다. 이, 그러니까 겨울에 요 임수, 자, 이 겨울에는 이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물이 많으니까 이 물은 나한테 이 병의 역할을 하죠. 이 급제들이에요, 밑에. 이다 급제입니다. 급제가. 자, 그러니까 요 인수는 나, 금생수. 이 엄마는 나한테 귀신 역할을 하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더 나은 형국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급제들 때문에 내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데, 이 초반에 급제가 올 때는 별로 안 좋죠. 자, 20대, 30대, 요 인성이 들어올 때도 별로 이분 타고난 기량은 아주 매력적이고, 사람이 기량이 좋아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글자가 들어올 때는 내가 내 가진 이 역량을 발휘를 못하죠. 자, 이분 43살 되면은 이후부터는 내 가진 역량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정관이 들어오고요. 내가 가진 것은 편관이죠. 자, 편관은 대청댐이니까 나를 막아줄 만합니다. 자, 정관, 편관, 뭐 간살 혼잡이라 하지만 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때리도 이 견디고 편관이 때리도 견디죠. 어떤 간살 혼잡도 나는 반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무토가 들을 때도 좋고요. 이 미토도 좋죠. 이 사막 땅이니까요. 사막 땅은 사막의 땅은 물을 잘 흡수하죠. 자, 그 다음에 지지에 오가 들을 때는 이게 또 겁재거니까 별로고요. 천간에 정이 들을 때는 정임합이라죠. 이거는 내 것이 되겠네요. 63세 때 신년대운에 들어오는 재성은요. 정임한 목을 만들어내는데 목은 여성한테 이 자식인데 자 이분은 겨울에 목은 이 목을 만들 수가 없죠. 이 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봄 최소한 여름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63세의 여성이 자식을 갖는 거는 거의 불가하고요. 자, 이게, 그리고 또, 이 편재 병화가 들을 때도 좋죠. 자, 병화와 임수는 조합이 맞죠. 광희 상령이라고. 자, 이것도 내 돈이 되겠습니다. 자, 천간에 들어오는 거는 다내 돈이고요. 지지에 들어오는 거는 다 급제들 돈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이 83세에 93세 이 목이 들어오죠 강하게 자 이분 내가 강해서 힘드는데 이걸 내 세력을 빼주는 식상이 들어오니까 이때 건강하시겠습니다 이 노후의 이 식상은 내 건강을 뜻하거든요 세포가 계속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 특히 또 목이라는 것은 이 시작을 뜻하잖아요 뭔가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포도 일종의 내 몸이니까 예,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니까 노후에 이분 건강하시겠습니다. 자, 이분 올해 2023년 올해 초반에는 이 개가 들어오니까 별로고요. 자, 묘가 들어올 때는 괜찮죠. 내 식상이니까요. 자, 근데 이분 지지에 왕지가 자가 너무 많죠. 이 묘와 이 하여튼 간에 이분은 이 자자오 왕지가 많기 때문에 이 세운 대운에서 이 왕지가 들어올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 올해도 묘가 들으니까 자묘형이죠. 그리고 묘는 또 습목입니다. 저 습목은 이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하죠. 오히려 갑이 더 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또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 이렇게 따르면 이 넘치죠. 이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 모지라는 것보다 못하죠. 그 항상 물을 따를 때. 컵이 요렇게. 한이 정도 이게 이 완성품입니다. 자, 이분 자가 두 개나 되니까 이 요염한 이 매력적인 이 잔데 성적 매력이 풍부한데 두 개나 되니까 자자 뭐 형이라 할수 있죠. 글자가 두개 나란히 있는 건안 좋습니다. 사주에서는 자 이게 이분의 사주에서는 오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여성분이니까 이거는 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이라 할수 있거든요. 이 간은 남편이니까요. 이분 남편도 중요해요. 이 물이 많은데
물을 막아주는 이 편과 큰 댐이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결혼해야 좋습니다. 그때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살면은 나가 더 힘들어져요. 이 금생수화니까요. 그보다는 내 힘을 빼주는, 이거는 내 활동이니까 내가 활동을 통해서 이 재성을 만들어줘야 좋습니다. 이 재성은 이분의 또 조후 용신이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